우리 지금 애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주 자체가 이렇게 금전으로, 크게 고생할 이런 사주는 아니거든? 응? 한 번도 일하면서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니, 왜 아직 남친이 없어? 없는지 좀 됐어요. 2년 2년? 넘었을 거야. 남자의 덕도 봐야 되고, 본인이 사주에 복이 있거든? 복도 있고, 괜찮아. 괜찮은 사주인데 왜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있어? 응?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싶어요.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 아니, 근데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결혼을 해야지 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천상 여자야. 막 험한 데 나가서 막 투쟁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 살림 잘하고, 얌전하고, 그렇거든? 남자가 언제 들어? 남자? 그것도 제일 애를 낳으면 빨리 지금 아니면 애를 못 낳을 것 같은데 그냥 생각에 이 노산이 시작이 되잖아 35이니까 올해부터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35이라 해서 노산이 아니고, 본인 자체는 몸이 그래도 건강하다고, 건강하기 때문에, 유전자나 이런 걸로는 그렇게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이 집이 뭐가 문제지, 지금? 왜 내가 이렇게 헤매지? 할머니 말고, 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금 얼마나 됐어요? 12월 27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그 안쪽으로 또 있네, 집안의 상문이. 응? 얼마 안 됐다 하시고, 내가 자꾸 이렇게 뱅뱅 돌아. 친가 쪽으로, 몰라요? 좀 큰아빠 돌아가신 좀 됐는데. 큰아빠? 그러니까 이 집에 상문이 두 개가 쳐져 있다고 이러시고, 응? 1년, 2년, 1년 된것 같은데, 큰아빠 돌아가신 지. 근데 3년 안쪽이잖아. 이 집에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뭐 다들 좀 답답하지? 응? 누구 하나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없고. 지금 갑자기 좀 변화가 많아, 집안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집이 들상문에 아주 지금 외가 쪽으로 친가 쪽으로 양쪽에서 상문이 진을 쳐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다. 그렇게 나와. 고민거리가 많다. 응?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정리를 해야 돼. 끌고 간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는 잡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남자가 있어야 결혼도 할 그러니까. 것이고, 차라리 직장을 다니는 거를 더 권해주고 싶어. 지금 이 나이에 직장 들어가기가 좀 자신도 없고. 근데 사람들한테, 본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 덕이 있어, 인덕이. 그래, 안 그래? 없어서 너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살면서. 진짜 너무 없어서 항상 다 퍼졌거든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다가 근데 자꾸 뒤통수를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을 바꿨어요. 한번 26살 때 이름을 바꾸고 나서는 딱히 그런 뒤통수를 맞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었거든요. 이름 덕인지 아니면 때가 그냥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때가 그런 거지. 그니까. 이름 덕은 아니야. 네. 이름에 대한 거는 아주 작아. 어차피 그 이름이 많이 불려지. 요즘은 얼마나 개명을 많이 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제 누구야 누구야 하고 나한테 이제 없는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오행의 밸런스가 맞으면 좋지만 이름은 나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않고 부모님 지어주신 이름이 제 최고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운기가 운기가 좋을 때가 있고 또 힘이 든 기간이 있고 또 행복한 기간이 있고 이게 돌아가거든. 그때 그래서 그러고 본인은 괜찮아. 내가 봤을 때는 잘 살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면 안 돼. 내 말이 맞잖아. 원래 이렇게 2년 전을 생각을 해봐. 고생하고 살았어? 재밌었잖아. 그것도 한때만. 한때만. 그러니까 친가 쪽으로 이렇게 상문이 들고 외가 쪽으로 이렇게 상문이 들고 이러면서 본인 내가 지금 좋을 일이 없어. 풀리는 게 없고. 어? 상문이라고 하면 우환이거든. 응?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재수가 많이 막혔어. 막혀서 그러지. 내가 그러잖아. 본인이 이렇게 고생하고 살 애가 아니라고. 어?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남자친구도, 남자도 문이 닫힌 형국이고.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자기를 보는 이 기운하고 틀려. 자기는 이렇게 고생하고 살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이뻐라 해. 본인을 좋아라 한단 말이야. 한번 봐도 또 보고 싶다. 또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싶다. 그래. 그런데 지금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네. 되는 일이 없어. 그게 한 2년 전부터요. 그래서 그래. 응? 그런데다가 지금 또 외할머니 가신지는 또 얼마 안 됐지. 엄마한테 가서 좀 달달 볼까. 엄마한테, 이모들한테. 할머니도 좋은 데 가시라고 얼른 아는 데 가서 좀 해달라 하고. 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할머니를 인간 세상에서는 장례를 치렀잖아. 그런데 아직도 안 치르고 미뤄두는 것으로 보여.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리 그냥 그대로 방치. 어른들한테 가서 말씀 좀 드려. 말씀 드리고 그리고 뭐 본인은 지금 하는 거는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걸로 그래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었단 말이지. 이 집의 열쇠는 엄마가 쥐고 있어.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좀 어떻게 해줘봐. 그래. 엄마한테. 응? 엄마가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해. 엄마는 어디 사셔? 엄마는 일산. 일산? 근데 볼수록 귀인이 있어요. 본인이. 이 얼굴 상이 굉장히 좋아요. 처음 들었어요. 저. 왜? 한 번도 얼굴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들을 거야. 오늘 이제 나한테 처음 들었다면 얼굴 상도 좋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올 때 마음씨 마음의 그 맵씨 그리고 마음짜리 솜씨 이게 아주 좋은 사람이야 본인은. 그래서 막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되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대로만 살아도 본인은 복을 짓고 살 거예요. 알겠어? 아둥바둥 살지 마. 아둥바둥 살 팔자가 아니여. 받을 복이 있어. 지금 작년 올 이렇게 힘이 들고 하는 거는 집안에 우환이 껴서 그래. 본인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막 살 적에는 아니야. 그건 있어요. 돈이 없다가도 걱정을 하잖아요. 며칠 동안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이러면 어디서 돈이 생기긴 해요. 본인 그렇다고 내가 본 게 맞다니까. 응? 근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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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 왜 이러지?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큰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천천히 그건 때가 돼야지. 그러니까. 때가 돼야지.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막 내가 뛰어서 버는 것보다 좋은 배필을 만나면 돼. 좋은 배필을 만나서 배우자가 버는 거야. 언제 들어올까요? 언제 들어올까나?
본인 집안에 결혼 못 하신 분이 누구야? 외가 쪽, 친가 쪽 합쳐서요? 결혼 못 하신 분이 계시지? 네, 한 분. 누구야? 이모. 이모? 네. 너희 집은 거기서 뭐가 이렇게 좀 맥힌 것 같다. 그것도 중간 이모인데? 중간에 있는 이모? 그 이모, 그 이모 결혼 못 하셨잖아. 근데 거기에서부터 골수야. 응? 거기에서 좀 그 하여튼 니네는 외가 쪽 성씨가 뭐야? 강. 강? 최씨 아니면 강씨거든. 너한테 외가 쪽은. 근데 진주강씨. 아휴, 이 집이 신가물이 되게 많다. 그 이모는 나이만 알아? 나이. 나이를 모르겠는데 그냥 신 넘은 걸로만 알고 있어요. 이 집이 외가 쪽이 좀 세. 외가 쪽이 좀 세시고. 하여튼 네 엄마가 총대를 메고 있어. 엄마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 어? 그럼 어떻게 그걸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엄마한테 이제 신년되고 그랬으니까 어디 가서 뭐 좀 보시라 그래. 아시는 데 가서 뭐 좀 보시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그래. 지금 내가 장사도 안 되고 남자도 안 들어오고 결혼도 못하고 이게 다 그 열쇠를 엄마가 쥐고 있다더라. 친가 쪽도 그렇고 외가 쪽도 그렇고.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서 좀 보고 엄마가 좀 들어와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그리고 하여튼 이 집안에 결혼 못하신 분도 분명히 있어라 했고. 그 이제 외가잖아. 외가 쪽이 키를 쥐고 있어. 열쇠를. 근데 본인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애기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엄마한테 설명해 드릴게. 그래야지 본인이 지금 수가 사납지는 않아. 근데 남자 언제 만나고 이런 건 안 나와요? 지금 막혀서? 아예? 막혔다니까. 너 남자 물어봐서 내가 네 이모 이야기한 거잖아. 결혼 못 하신 분. 왜냐면 거기서 막혔다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야. 문이 닫혔는데 문을 열어야지.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엄마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엄마가 지금 이제 또 때도 되고 그랬으니까 엄마가 어디 가서 좀 뭐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좀 길 갈라드리고 또 뭐 외가 친가 다 오셔. 그러니까 할머니 목소리 해도 큰아버지 옷 한 벌이라도 같이 해서 보내드리고 엄마도 머리가 지끈지끈 많이 아프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나면은 좀 네가 좀 숨통이 트여. 그렇게 해야 무슨 결혼에도 문이 열리고 이모는 둘째 치더라도 근데 그게 니네가 외가 쪽이 공을 정말 많이 들였던 집인데 중간이 텅 비었어. 끊겼어. 공 들인 게 어떤 건 줄 알지? 제사 지낸 거 말고 이렇게 굿도 해드리고 이렇게 정성 드리고 하는 거 일체 안 하잖아 니네. 안 하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잘 살았어 집안이.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비단도 좀 쌓여 있는 게 보이고 이게 곡식 같은 것도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이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공줄이 텅 비어 있는 창고 곳간이 텅 비어 있는 걸로 보여. 공줄이 다 끊겨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자손도 많이 쳤어. 이렇게 제명 오래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응? 입으로 대답하면 안 돼. 턱으로 하지, 고개로 하지 말고 말로.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선생님이 네가 좀 뭐랄까 너무 좀 뭐랄까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네가 막 상처받고. 아니야, 전혀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좀 멘탈이 강해. 고민할까 봐. 아, 고민. 고민 좀 많이 하는 편. 그럴까 봐 걱정에 대해서 내가 조심스러워. 말이. 괜찮아요. 그냥 다 그냥 해야지. 반만 듣고 반은 흘리고 이렇게 좀 걸릴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을 해주면 그거를 다 100으로 받아들이니까 무서워 내가. 아니, 안 그러려고 해요. 아니, 근데 그래 너. 그래서 그걸 꽂힐까 봐 무서워. 뭔데요? 궁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엄마는 오히려 배포가 크고 좋은데. 근데 본인은 뭐요? 아우, 이 집 복잡해. 밖에 나 객사이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밖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어, 그래. 교통사고. 조상님들 중에서. 답답하다.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저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남자 문제는 그 결혼은 닫혀 있어 보니. 그거라도 어떻게 뚫으려면 가서 엄마를 열심히 쫄라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니야. 또 코로나라고 그래서 잘 되는 거는 또 잘 돼. 그죠. 그지? 식품 같은 거는. 그렇지. 식품이든 뭐 재질이든 뭐 마스크든 또 택배 박스 사업이건 배달음 사업이건 호재를 보는 데는 호재를 봐. 꼭 시국 탓만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엄마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엄마가 아셔야 돼. 엄마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딸내미를 빨리 구제를 해줘라. 엄마 또 뭐 친구가 됐든 아시는 분들을 아름아름 있어. 이제 이런 쪽 다니시는 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좀 봐 보고 그리고 너희는 지금 친가 외가 지금 상문이 다 쳐져 있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 되는 노릇이 없어야 되고 답답하고 웃을 일보다는 화낼 일이 많아야 되고 뭐가 될 듯 될 듯하다 안 되고 답답해. 자꾸 뒤로 미뤄지는 형국이고. 응? 아직도 그러면 한 큰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아직 친가 쪽 일은 큰아빠 때문인가요? 뭔가 안 되고 이러는 거는? 답답하다니까 되는 노릇이 없다니까 지금? 그거는 거짓말을 못해. 제일 무서운 게 상문이야. 상문이 들어서 좋을 게 없어. 빨리빨리 풀어낼 건 풀어내야 되는 거고. 풀어내면 뭐 기간이 3년이 안 지나도 그건 그럼. 다 풀리는 거고. 그분들이 힘든 거를 이렇게 다 그분들의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니까 그분들이 편안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산 사람들이 편해. 간단한 거요. 엄마를 가서 쫄라. 넌 답이 엄마야. 그리고 저기 엄마 외가 쪽이 신이 세. 여자들도 드세. 인물만 반반하지 엄청 드세다. 그런 말은 크게 안 들려. 맞아. 완전 맞아. 얼굴은 다 예뻐요. 인물만 반반하지 너무 드세고 남자복 없고 세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좀 특별하게 너를 좀 많이 빌어주고 그래야 돼. 너는 그래도 그나마 천상 여자야. 이모들이나 이렇게 비하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엄마하고 통화를 한번 하게 해줘. 내가 엄마한테 다 알아듣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너는 겁쟁이야. 넌 겁이 많아서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맞아. 겁 진짜 많긴 해요. 엄마라면 내가 다다닥 이야기를 하겠어. 근데 너는 꽂혀서 계속 그걸 밤새도록 그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거 하나 이렇게 꼬리를 물다가 또 다른 걸로 또 이제 또 다음 단어가 또 이제 생각이 나갖고 또 잠을 못 자. 맞아. 그러다 보면 해가 떠 이제. 잠 못 자요. 잠을 못 자. 내가 그래서 너한테 말 못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엄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맨날 생각하지 말라고 잠이나 자라고 하는데 그게 엄마를 닮아서 내가 더 심한가 봐요.
아니 너는 너 자체가 그래. 엄마 닮아서가 아니라 넌 집이 어디야? 저는 일산. 똑같네. 네, 혼자 근데 일 하느냐고 혼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집도 나가야 되나 엄마 집으로 다시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기운이 일하는 쪽으로 기운이 안 좋으면 안 좋은데 그럴 거면 그냥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게 나은 거예요? 들어가야지. 들어가고 아빠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니? 5-6년생이세요. 5-6년생? 집으로 다시 들어가. 이사를 해야 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 따로 있거든요. 가족이. 엄마도 일산에 있고 저도 따로 일산에 있고 아빠는 지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던 그 집에 아직 계세요. 어떻게든 그 집은 본인이 어떻게든 갖고 싶 퍼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좀 싸움이 좀 있고 그래서 아빠는 또 서울 쪽에 있고 언니는 결혼했으니까 다 따로 살아요. 근데 그 명의가 아빠 저기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잖아. 그게 무허가? 무허가. 그래서 그래서 아빠가 있는 거. 근데 지금 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친척 언니들한테. 거를 또 넘긴다는 식으로 유언을 남겼나 아무튼 그런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버티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빠는 계속 일하는 사업장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혼자 엄마 집에 들어가서 해야 되나. 아빠가 거기 사업장 주소를 그 할아버지 집으로 하라고 하신다고?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같이 버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 아빠를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응? 그게 나아요? 엄마는 그래도 세잖아. 그쵸. 근데 아빠는 지금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잖아. 근데 아빠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뒤떨어지시고 맞아. 정보나 이런 거 대처 능력 이런 거 그래서 네가 필요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조금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큰아빠도 거기서 돌아가시고 약간 공기도 차고 좀 저는 너무 음해서 가기가 좀 별로, 그러니까 집 자체도 그렇고 그냥 무슨 동이야? 홍제동이야. 홍제동. 지금 그러면 그쪽에서 일산에서 홍제동이면 무슨 방향이지? 동서남북으로? 일산이면 서쪽, 서쪽에서 서울 쪽이니까 남. 너는 일단 북쪽으로 가야 돼. 북쪽으로 가고 네. 또 1번이 북쪽이고 2번이 동북쪽. 동북쪽으로 가야 좋아.